안녕하세요.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완득이란 책입니다. 그래서 이게 원래 책이었다가 얼마 전에 영화로 나왔죠. 그래서 영화도 책도 둘다 정말로 유명한 작품입니다. 그래서 완득이가 정말로 유명한 책이고 그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죠. 이게 정말로 좋은 책이에요.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 읽었지만 여러분들은 그래도 초등학생 때도 충분히 읽어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, 그리고 기회가 되면 영화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책 자체는 되게 여러 가지 주제를 많이 다루고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나요. 되게 짧은 책인데도 불구하고. 그래서 제가 다 설명드리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것 같고, 정말 살짝 앞에 배경 부분 정도만 설명드릴게요. 그럼 일단 완득이는 주인공이 완득이라는 애죠. 그래서 완득이는 고등학생인데 정말 못 사는 친구예요. 집이 되게 가난하고 혼자 살아요. 그리고 완득이는 되게 싸움을 좋아하고 되게 잘해요. 누구한테도 지지 않아요. 싸움 자체는. 그 되게 반항적이에요, 완득이가. 그리고 이제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이 있는데 그게 바로 완득이의 담임 선생님 똥주 선생님이죠. 완득이가 똥주라고 불러요. 이 똥주 선생님도 정말로 특이한 선생님이세요. 이게 요즘 세상에서는 되게 어려운 욕도 잘하시고 되게 막 괴짜 같으신데 그런데도 완득이 신경 엄청나게 많이 써주시고 그 되게 따뜻한 분이세요.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완득이 아버지도 계시고 완득이 삼촌이라 부르는 분도 계시고 그또 어머니도 계시는데 이게 그래서 이 사람들 주위로 이제 갈등이 생기죠. 그래서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죠. 완득이랑 똥주랑 같이 살면서 완득이도 많은 것을 배우고 그 똥주 선생님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역경 같은 걸 견디면서 이제 완득이가 성장을 하게 되죠. 이제 그 와중에도 뭐 어머니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자신도 조금 더 성숙하고 그리고 또 이제 모험생이랑도 첫사랑을 나누면서 여러모로 정말로 이제 완득이가 이렇게 크는구나 하는 걸 보여주는 소설이에요. 그래서 이 소설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되게 주제도 다양하고 되게 여러 가지 면에서 감동을 많이 줘요.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정말 웃긴 부분은 계속 웃다가 정말 슬픈 부분에서는 또 마음이 또 아프다가 이러면서 여러모로 이제 정말로 사람의 심정을 되게 자극하는 그런 되게 좋은 책인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도 책은 정말 꼭꼭꼭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. 이렇게 정말 감동적이면서 좋은 책은 힘들고요. 그 성장한 여러분도 이제 중학생 되고 고등학생 되고 성장하실 텐데 그러면서 이렇게 힘든 과정에서도 잘하는 친구도 있구나 하는 바도 느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책 읽고 꼭 영화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